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째라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왜 못 찍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으려면은 그러면 투표용지에 인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쇄를 하고 다음 기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제3의 장소에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인쇄의 날인. 세상에 도장을 인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선관위는 목숨을 건 겁니다. 우린 할 거야. 우린 한다고. 우린 막지 마. 응? 우리는 이번에도 해야 돼. 11번 해봤는데 12번도 해야 돼. 이런 겁니다. 예.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짧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난 계속 할 거야 이거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왜? 11번 잘해왔으니까. 11번 해봤는데 12번째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까? 예, 위조투표지 만들어야 되니까. 위조투표지 만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으면 안 되고, 예, 인쇄로 이런 투표용지에 그냥 천장이든 만장이든 10만장이든 찍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면 끝까지 반항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공박사, 우리가 부정선거 한 거 어떻게 알아? 응? 당신이 봤어? 못 봤잖아. 예. 그러나 내가 그러면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피 묻은 칼을 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 당신들이 살인했지. 살인한 칼을 어? 한강에 빠뜨린 게 아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크게 올려놨잖아. 응? 안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그 피를, 피 묻은 칼을 제야 H님이 다 분석해가지고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 어마어마한 작업을 여러분 맞춰가지고 보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주특별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 앞에는 선거구만 선거구 단위로 분석했지만 제주시에 있는 43개의 읍면동, 예, 수평축의 43개의 읍면동입니다. 한림읍, 애월읍 이렇게 이름들 구좌읍 해가지고 이게 43개입니다. 43개. 43개 이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구해보니까 플러스 9.49, 국힘이 마이너스 6.18, 예? 기타가 마이너스 3.31이 나온 겁니다. 두 개 합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9.49%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좌우 대칭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죠.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조작을 해가지고 단 한 군데에서도 이런 뭐가 없는 거 아니까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왜? 전부 관내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는 관내 사전투표를 전부 다 이런 쑤셔 넣어줬으니까 전부가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관내 차이값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찬지. 여기 이런 보시게 되면은, 예,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문재인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예, 43개. 여러분들 이걸 좀 더 크게 보시려면 이 보시죠. 예? 한림업 문재인
플러스 11.5%, 애월업 11.3%, 구자업 13.6%, 조천업 11.4%.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뜻하는 겁니까? 제주시의 43개 읍면동에서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선거를 43번 치렀을 때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확률인 겁니다. 2분의 1을 43개 곱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43번 했을 때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를 승리할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친 확률이고 불가능한 일이 난 겁니다. 2017년 대선에서. 예. 여러분들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한번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일치합니다. 뭘 뜻합니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차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오차 범위인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는 11% 1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12번 해온 겁니다. 11번. 11번을 해왔기 때문에 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전문가들이 선관위 내외부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한다. 안 하겠죠 뭐. 안 하기를 바랍니다. 바보 천치들은 항상 당하죠. 천치 바보들은 당하고. 바보 천치들은 도둑놈들한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어리버리하게 이러면 항상 당하는 겁니다. 어이 또 졌네 이렇게 하겠죠. 어이 엑스포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졌네 뭐 이런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제주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의 43개 선거구에서 일어난 이를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한 군데에서도 뭐죠 문재인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 패배한 적이 없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43번의 선거래가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동전을 43개씩 이런들 순서대로 던져가 전부가 다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된 겁니다. 이런 미친 짓들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도 이런 마이너스 없는 천하무적 더블당인 겁니다. 사전투표에 관한 천하무적 더블당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가지고 표는 어떻게 쑤셔 넣어줬지 않습니까? 예. 늘 공병호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뭐 다르겠지만 이렇게 표를 다 쑤셔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나경원 씨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A는 선관위 발표된 자료 B는 사전투표장에 나오신 분들 37,313표 그 다음 C는 선관위가 보너스로 예, 더블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거 12,438표 4.15 총선 동작을 이수진 씨가 12,438표를 공짜로 받은 거죠. 선관위께서 이수진 더블당 민주당 후보한테 12,438표를 선물해 준 거죠.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49,751표를 선관위가 발표한 거고 12,438표를 이런 집어넣어줬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선거를 하자. 예.
가지 않습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